이번 전시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기념해서 마련한 전시고요. 겨울나기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겨울 풍속 그리고 풍경, 그러면서 거기에 담아내는 한국인의 어떤 삶의 지혜와 겨울의 서정을 담아내도록 했고요. 전시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들어가면서 프롤로그 부분에서는 한국의 겨울에 관한 풍경을 전체적으로 담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다음 1부에서는 겨울을 맞다. 이 겨울을 맞다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겨울을 나기 전에 겨울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저장과 준비에 대한 얘기를 이 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나기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김장에 대한 것, 그리고 그 김장 문화와 더불어서 김장을 했을 때 담는 김치를 담는 그릇인 옹기에 대한 전시와, 그리고 겨울에 먹어야 되는 감자와 감자독에 대한 것을 같이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 용품에 관한 것들을 뭐 방장이나 화로 등, 그리고 솜 이불에 대한 얘기를 겨울 용품으로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겨울을 쉬어가다 코너인데요. 우리가 겨울을 그냥 마냥 쉬는 게 아니라 재충전으로서 그 다음을 맞이할 어떤 농사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멱서리를 만들고 집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코너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겨울 옷에 대한 얘기가 한편으로 또 있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겨울 밤에 화로가 주변에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던 겨울 방에 대한 얘기도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사이에 틈새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보일 수 있는 시창을 통해서 겨울 풍경에 대한 회화 자료도 같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정희 선생 집 앞에 서서 눈을 맞다. 그리고 뭐 심촌 취설도 같은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옷 코너에서는요, 정말 선인들의 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머리 부분은 차갑게 늘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처럼 윗부분은 튀어 있으면서 이 모든 부분은 가릴 수 있는 풍차나 휘양이 같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워너비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갓저고리, 털저고리가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린이의 그 복식에 대한 색동저고리나 누비 바지, 풍차 바지도 같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겨울을 즐기다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조금 더 연계된 부분이고요. 겨울철 요리에 맞춰져서 이 부분은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의 전시 중에 어린이들이 하는 전시도 있고요. 어른이 또 즐기는 놀이도 있는데, 한쪽에 어른이 즐기는 놀이는 우리가 지금은 황병산 사냥놀이로 잘 알려져 있는 사냥에 대한 것과, 또 한쪽으로는 강에서 즐기는 얼음 낚시에 대한 부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즐기는 놀이에는 이제 썰매 타기, 그리고 스케이트, 그리고 연날리기 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연날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참 연을 날리다가 정월 대보름이 되면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액막이, 즉 모든 것을 이제 나쁜 기운은 멀리 보내버린다라는 차원에서 멀리 연줄을 잘라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외에서 겨울을 즐기는 게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나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근현대에서 봐왔던 난로나 손난로 같은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실, 지금도 계속 발행되고 있지만 크리스마스 실과, 그리고 연화장, 그리고 늘 항상 연말이면 주고받았던 동지 책력에서 이어져 오는 달력을 주고받는 부분에 대한 것과 크리스마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이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에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나기 전시는 여러 가지 한국인의 겨울 풍속에 대한 부분을 담으면서도요,
또 하나 가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민속에 있어서 그게 어떤 식으로 구현됐었는지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증과 고증을 통해서 연출을 했어요. 특히나 그 중에 겨울 낚시, 얼음 낚시 코너에서는 기증자분이 어떤 그 사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거를 사용을 했으며 어떤 식의 연출을 해야 관람객에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번 그 겨울나기 전시 중에 얼음 낚시 코너에서는 그 부분이 약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랙티브 관련해서 뭐 같이 걸으면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난다든가 뭐 메밀묵 찹쌀떡 하는 옛날의 어떤 서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면서는 누군가에게 겨울을 보내면서 따뜻한 마음을 보낼 수 있는 연화장을 쓸 수 있는 이런 코너도 눈여겨보시면서 즐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물 중에는 얼음 낚시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보셨던 견지채와 얼음뜰채, 그 다음에 뭐 주낙 같은 것들이 같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저 견지채는 손님들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 부분이 끼어져 있어요. 예전에 그 여인들이 이 길쌈을 할 때 감았던 얼레에서 나온 게 견지채인데요. 저게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꺼내서 저거를 이렇게 그냥 바닥에 둬도 이 공기가 통하게끔 휘어져 있기 때문에 바싹 붙지 않아서 이 낚싯줄이 빨리 마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견지채 모양이 거기서 유래되면서 또 그런 삶의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넉살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방패연이 주로 다섯 살로 돼 있어요. 치맛살과 이렇게 대각선 그리고 가운데까지 이렇게 하면 다섯 개의 살로 돼 있는데 강화도 연은 가운데 부분이 없이 넉살로 되어 있는데 이 연싸움을 했는데 강화도 연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연 넉살이 좋다. 그래서 그 넉살 좋다라는 게 거기에서 유래됐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민속에서는 유물 중에 사이사이에 어떻게 유래되거나 그리고 재미있는 요소,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삶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이번 전시를 통해서 서병원 선생님 기증자료인 얼음 낚시에서 관련되어 있는 전혀 몰랐던 부분에 대한 것도 새롭게 알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오셔서 천천히 유물을 둘러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유물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조금 더 깊은 속살과 동시에 예전의 어떤 추억과 우리의 겨울의 서정,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